그러면 그 선생님이 감자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분말로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? 근데 이제 내가 이게 아까워가지고 이제 감자가 잔잔한 게 팔지도 못하고 먹기가 좀 곤란한 거예요. 자, 선생님 저기가 이제 감자 농사를 좀 꽤 지으시잖아요. 네. 자, 감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감자죠. 예.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감자를 삶아가지고 이제 그 믹서기 갈아가지고 이게 미생물을 만들었는데. 네. 그거 보관이 힘드니까 싹이 나버리고 그러니까 말려보자 이랬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. 자, 그러면 감자를 집에 저장고가 없어서 지금 그 보관하기 힘들어서 말렸단 말이죠. 예. 자, 그럼 고추 말리는 저기 건조기에다가 건조기 빼져가지고 고구마 빼뜨기 메로 얄팍하게 빼져가지고 아, 그럼 감자를 다 잘라. 네. 얇게. 예, 얇게 잘라서 다 채반에 넣고 말려. 예, 말려서 보통 뭐 하루 정도 말리면 다 마르나요? 그 정도 더 거의 한 30도 정도 해가지고 하면 거의 30도로. 예. 자, 이거 말려가지고 그러면은 이 종이 큰 컵. 종이컵. 아, 그러면 컵. 이렇게 분말은 어디서? 그 방앗간에. 근데 이게 특수 기계 하니까 수공이 많아요. 1kg에 5,000. 아, 이렇게 1kg 만드는데 5,000원? 예, 이게 가루가 1kg 되면 5,000원. 아. 근데 요거를 처음에는 좀 더 많이 했는데, 요 종이컵 큰 컵에 미생물 하는 거는 3컵. 또 그 간주 하는 거는 2컵만 함. 대충 해보니까 그 정도 하면 거품이 왕성하게 예, 좋더라. 너무 잘 되더라고요. 아.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. 마른 감자 분말로 700g.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20시간, 22시간 하면은 되던가요? 21시간 정도 하면은. 21시간 하면 가장 왕성하게. 예. 아, 되더라. 다 해가지고, 이 전용으로 써요. 이거 있어. 예, 전용. 전용으로. 그 옆에 미생물 안 써졌는가, 이것도? 이거 다 써가 있어요. 이거 바가지도. 예. 그래서 이제. 미생물. 한번 해. 자, 여기다가 물 적당히 넣고. 물을 이래 하면. 적당히 넣고. 센 거가 돼서 잘 풀어지거든. 그래가지고 이게 풀어놨다가 저기 이제 물이 팔팔 끓으면 팔팔 끓이면 넣어가지고 또 저어줘. 예, 안 녹게. 누우니까 솥에 누르거든요. 이 끝인데 망굴 수 있는데 이거. 이렇게 닦은 데 나면 뭐 물이 빨리 끓거든 이 가스가. 자, 이렇게 해놨다가. 나중에 이제 물 끓으면은 물은 좀 더 해도 됩니다. 한 한 세 바가지 정도 넣고 죽처럼 이렇게 저어주고. 예, 그래, 이걸 좀 끓는 물에 이걸 부어가지고 줄을 부어가지고 저 쓰면서 끓으면 물하고 섞어가지고 저 조리에 받쳐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마른 감자 분말로 하는 게 좀 다른 거군요. 예, 쉽더라고 이게. 이게 훨씬 쉬워. 지금 물이 이게 몇 리터나 되는가? 그거 한 네 바가지 정도 한 6리터? 8리터 정도. 8리터 정도. 그러니까 물은 물은 특별히 이렇게 딱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건 없는 거죠? 없고. 네, 없는 거고. 근데 자, 그러면 아까 감자 말린 감자 분말을 불리가지고 3컵이었죠? 네. 3컵. 이거는 미생물용. 아, 농약. 농약용 3컵. 그럼 미생물용은 2컵. 네. 자, 한 700g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자, 끓는 물에 넣고, 팔팔 끓을 때 넣고. 빨리 끓는 기라, 이러면. 한번 저어주면 되고. 한번 저어주고, 아니, 계속 누르니까. 자, 이거 언제, 언제까지? 죽까지, 죽같이 될 때까지? 끓을 때까지. 끓어야 되니까. 팔팔 끓어 올라올 때까지. 예, 예. 이래가지고, 안 돼서 이렇게 듣고 있지 뭐. 여기 거품 확 올라오지 않나? 울불 끓으면, 안 넘치진 않아. 넘치진 않아요? 응, 이래. 주전분하면 이래 되더라니까 이제. 자, 이게 다 된지 안 된지는 어떻게 알아? 뿔뿔 끓내는 방금같이 뽕글뽕 올라오면 그냥 된 거예요? 끓어오리면 막 불 꺼피면 돼. 조금 이게 생감자니까 좀 더 이제 뜸이 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더 푹 익히려고? 예, 예. 그래가지고 다 됐어. 불 끄면 돼. 뜨거우니까 찬물 좀 타가지고? 응. 찬물에다가? 그래야 잘 저, 자루에 잘 빠지고. 자, 그냥 들이부어. 그래도
여기 보면 찌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. 감자 껍질. 예. 50 몇시를 하고 뭘 하라 하는데 네. 우리는 그거 없습니다. 그 야, 이건 그치. 지금 뭐 한 건가? 이게 120 몇시만 정도 됐던 거죠. 120 몇시만. 예. 그렇게. 이렇게 해가지고. 자, 3만 원이 올라가니까 문화가 들어갔습니다. 네, 바닷물 3만 20리터. 여기 18리터 들어가는 거? 20리터. 1리터 들어가요? 쩝 900g 들어갔습니다. 900g 들어갔고. 고력도를 따로 넣으면 안 되고, 이제 다 그 해줘야 돼. 네, 31도. 보통, 선생님, 네. 여기, 네. 물 온도를 31도로 맞춰놓고 나서, 다 데워놓고 나서, 지금 넣으면 더 잘 된다고 하는데,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도 잘 되시나요? 예,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렇지 않아도, 네. 20시간이면은, 이렇게 하면 20시간이면 다 되더라? 예, 네, 20시간 되면 거의 되고, 21시간 정도. 아마도 선생님은 하우스 안에서 하고 예, 여기에다 그렇죠. 보온재가 다 덮어져 있고 해서 미리 물을 데워놓지 않아도 되는가 딱이 예. 선생님 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미생물 그래서 처음에 실패할 때는 그 노예통에다 해가지고 실패를 했었고 그렇죠. 지금 이제 새로 그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부터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? 예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뚜껑 딱 해놓으면은 거의 뭐 실패 없이 20시간, 22시간이면은 이렇게만. 예, 20시간, 21시간 되면 다 됩니다. 무조건 잘 되더라. 예. 어제, 지금, 지나세요? 어제 몇 시에 해놓은 거예요? 어제 12시 반에. 어제 12시 반. 9시 반에 이제 그게 11시니까 이제 소멸되나? 지금 그래서 조금 좀 소멸됐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? 예. 이게 지금 좀 그렇네요. 지금 이렇게 지금 관주 시스템이. 관주 이래가지고. 자이씨가 좀 그런데 다 됐어 그래. 보니까 조금 기술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. 아니 저 눈살미가 있어갖고 아이씨가 아무도 좀 잘합니다. 이제 수중 모터로 넣어가지고 네. 거기다 옮겨서 저희가 지금 관수통 네, 그 미생물 간주 이거는 액비통. 액비 간주할 때 지금 액비도 같이 들어가나요? 지금 액비도 같이 들어갑니다.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? 여기 망을 이제 여기 먹을 때도 감자 뿌리 가지고요. 그리고 망에다가 기름 네, 이제 때가 있어. 자, 이 닦아야. 아이고 나같이 그런 사람은 못 하겠네. 내가 못 하겠다고 농사 못 짓는다고 얼마나 쓰는. 그것도 선생님이 다 해야 돼? 네 끝이 예. 아이 물로만 하지 또 선생님이 다 해야 돼? 이거 말라서 이거 때가 끼니까 아 위쪽에 그 있었던 부분들은 그리고 이 황토니까 깨끗하게 한다. 그렇죠 보통 농사 짓을 때 근데 아저씨가 다 한다, 우리도. 다 하는 거야. 여기 사모님 다 하시구만. 나는 이거 조금 아직도 안 하는 거. 자, 깨끗한. 자, 마지막에 깨끗한 물로 한 번 또. 미생물 잘 되라고 이제 하는 거지. 미생물 깨끗하게 잘 되니까. 그래서 지금 초반에 미생물 대응에 실패를 해보셔서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는구나.